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대통령 때문에 화병이 날 지경입니다.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2012년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도 한 명 같으면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국민 편에 서서 민생 제대로 살피고 정치 똑바로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정태준 여러분들께 힘차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이렇게 너무나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오늘 아침부터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엄지 캠프의 선대 본부가 얼마나 지혜롭고 선견지명이 있는지 제가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본선거 첫날에 출정식을 하는데 대부분은 오전 10시, 11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출정식을 오후 5시에 한다고 해서 제가 너무나 이상해서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이랬는데 말도 안 해주고 해서 궁금했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오전에는 비가 그렇게 쏟아지더니 오후 5시에 우리 엄지 캠프 이 출정식을 한다고 하니까 비가 멎는가 보면서 아 우리 선대 본부가 정말 선견지명이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맞습니까? 엄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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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송석준 후보님께서 오전에 이 자리에서 또 시민 여러분들 앞에 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송석준 후보님 3선 의원 하고 싶으시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우리 이천 지역구 의원 중에서 최초의 3선 의원 좀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 엄태준 의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3선 의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재선 의원 중에서 정말 일 잘하는 재선 의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일 잘하는 재선 의원 중에서도 고르고 고르고 골라서 3선 의원이 되는 것인데 우리 이천 시민들은 송석준 의원을 묻습니다. 8년이면 송석준 후보가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충분한 기간이었다. 당신이 이천 시민을 위해서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한 것이 있으면 하더라도 이야기를 해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직까지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송석준 후보가 이천 지역구를 대변하는 3선 의원이 되겠다고 하니 소강줄 일입니다. 제가 우리 송석준 후보님 초선 도전하고 재선 도전하고 지금 3선 도전할 때 제가 듣고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늘 도전할 때마다 우리 이천시 발전을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 중첩 규제가 있는데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그 중첩 규제를 폐지하든지 완화시키든지 이렇게 할 테니까 국회의원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시민들한테 약속을 하고 초선도 되고 재선도 돼서
4년이 지났는데 도대체 이천에 가해지고 있는 그 중첩 규제가 해소되는 일이 한 발자국이 아니라 반발자국도 못 나갔습니다. 도대체 시민들한테 약속한 그것을 하나도 못하고서 어찌 또 삼선을 시켜달라고 그렇게 염치 없는 말을 합니까? 여러분 동의하시면 박수 한 번만 주십시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우리 송덕준 의원님이 선거 때만 되면 우리 시민들 앞에서 그 중첩 규제를 해소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나 봤더니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천 발전을 해야 되겠는데 그놈의 중첩 규제 때문에 안 되니까 이것만 어떻게 좀 없애버리면 발전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약속을 하면 우리 시민들이 나를 국회의원 만들어주겠지라고 생각해서 걸었는데 역시나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동의해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송덕준 후보가 국회의원이 돼서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됐는데 그게 안 됐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천 시민들께서는 그 이야기가 귀에 쏙쏙 들어올 만큼 원하는 대답일지 모르지만 다른 국민들에게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회의원들이 송덕준 의원이 함께 손잡고 법률 개정하자 이래도 안 따라오는 겁니다. 만약에 송덕준 의원께서 그 중첩 규제를 해소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는데 다른 국회의원들의 동의가 되었다면 당연히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겠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민들은 그것을 원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송덕준 후보께서는 다른 국회의원들을 설득시키지 못해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해 주시면 역시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엄태준! 엄태준! 엄태준 시민의 선택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되면 전국에 상수원 수교에 있는 수많은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손잡고 그 시장 군수들과 손잡고 그 수십 개의 시군 시민들과 함께 손잡고 국회에서 왜 상수원 수교에 묶인 이 지자체가 계속 희생만 당해야 되냐? 그 희생에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을 해라 하는 토론을 열어서 국민도 설득시키고 법률 개정을 이끌어내서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 특별한 보상을 받아내게 해내겠습니다. 엄태준 내일 토론회가 원래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가 선거 때마다 시장 후보자, 국회의원 후보자를 불러서 토론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 엄태준과 송덕준 후보가 함께 마주 앉아서 시민 여러분들 보는 앞에서 정말 얼마나 역량이 있는지 예, 그것을 보여드리는 그러한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송덕준 후보께서는 제가 어제까지 들은 바에 따르면 매일 오후에 있는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하는 또
뵙고 싶어하는 후보께서 시민들 앞에 서서 이천과 관련한 그 수많은 현안에 대해서 시민들 앞에서 자신있게 토론해 응하지 못해서 어떻게 국회의원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시민들 앞에 나서지 못하는 선거준 후보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해 주십시오. 엄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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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태준. 예, 말이 점점 길어지는데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앞으로 또 12일 동안 계속 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물러가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검사라는 사람이 욕심을 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존경하는 2012년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윤석열 검사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2년을 겪어봤습니다. 정말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데 국민한테 눈을 부릅뜨고 국민을 협박하고 압수수색하고 자기 부인은 범죄 혐의를 밝히려고 특검법을 통과시키니까 그걸 또 거부하고 또 상대방 정적에 대해서는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해서 먼지털이식 수사가 하고 도대체가 우리 민생은 추락해서 다 파탄 지경인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대파 한 단을 들고서 875원이면 대파 한 단의 가격이 합리적인 가격이다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말이나 하는 그러한 대통령이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그러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대통령 때문에 화병이 날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은 저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국민의힘 후보를 찍는다는 것은 앞으로 윤석열과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또 나와도 좋다 이렇게 동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는 겁니다. 두 번 다시는 윤석열 검사와 같은 못된 심보를 가진 사람